행복했지만 지루했던 일상, 낯선 만남이 찾아왔다. 수행아 인사해라, 같이 일하는 종구씨. 하지만 설렘 속에 시작된 만남은 위험한 사랑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집안 엄마는 남의 남자랑 어째 그리 다정실이 다니노. 한 사람의 인생을 유린하며 미래를 꿈꾼 남자와 여자. 은밀한 사랑은 달콤했지만 배신의 대가는 고통이었다. 네, 119 구조된다고 뭐 하셔도 될까요? 아,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예, 일단 긴장하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옆구리가 찔려서 피가 너무 많이 흐르거든요. 의식도 없는 것 같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 피의자가 사라진 사건 현장엔 피해자만 남아있었다. 목숨을 내건 싸움. 이들은 어째서 생사를 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느긋한 휴일 오후. 강도수와 박종근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사우나를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좋다. 사우나하고 이거 하나 마시면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그냥 한 방에 끝인기라. 신녀님은 강산도 변한다 카는데 어째 행위 이 습관은 변하지도 않노? 안 물리나? 물리기는 와 물리. 마실 때마다 맛이 다른 거를.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아이고 경수님한테도 미안코 안 갈랍니다. 야 미안키는 뭐가 미안해. 우리가 어디 난이가 어? 이 서운한 소리 또 한다. 아니에 다른 약속도 있고 그냥 갈랍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가지. 또 우리 나가자. 은지야, 은지야. 시장 갔나? 그 시간 데이트 약속이 있었던 한수경은 극장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래 기다렸지? 아니 나도 방금 왔다. 영훈 씨 이따 빨리 들어가자. 벌써 피 끊었나? 내가 보여준다니까. 대신 네가 와주게 밥 사면 되지. 다정한 연인인 박종구와 한수경. 보통의 연애 연인들이 그렇듯 주말이면 만나 영화를 보고 쇼핑을 즐기며 박종구와 한수경은 즐거운 만남을 가졌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두 사람은 둘만의 합의된 방식과 스타일로 사랑을 키워갔다. 한편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때를 놓치고 만 강도수. 딸 은지와 함께 라면 한 그릇으로 조촐한 저녁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공주 뜨거우니까 천천히 불어 감싸 물아. 내 엄마 전 안 갔다. 아빠 전화 받고 올 테니까 많이 먹고 있으라. 아 여보세요. 어 안 들어와. 아, 안 그래도 당신 기다리다가 배고파갖고 지금 은지랑 라면 끓여 먹고 있다. 어 그래. 그래 그럼 너무 늦지 말고 어 반길 조심하고. 알았다. 아이고 우리 공주 이제 보니까 라면 대장이네. 좀 더 줄까? 응 그래. 자.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로 강도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강도수는 당시 시내 이론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인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 넉넉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 근처 식당으로 나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한수경.
아이고, 집에 밥도 안 하는데 뭐 자꾸 오락하노? 뭐 맨날 먹는 밥 그건 뭘. 고기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당근 고기 좀 먹이려 그랬지. 참나.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챙겨 먹을 와이프 없는 사람 또 서로 살렸습니까? 왜? 정국 씨도 애인 있다며. 우리 애는 좀 바빴어. 자자 먹자. 자, 당근 빨리 먹. 강두수의 아내 한숙영과 강두수의 직장 후배인 박정구. 적어도 강두수 앞에서만큼은 절친한 형수와 동생인 이들. 하지만 박정구와 한숙영은 이미 내연의 관계로 강두수의 눈을 피해가며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끼는 직장 후배의 치정. 그것은 분명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박종구는 강두수의 절친한 직장 후배였는데 형 동생으로 허물없이 지내게 되고 서로 격없이 왕래하게 되면서 박종구는 박종구대로 한수경을 좋아하게 되고 한수경도 남편과 다른 성격을 가진 박종구를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경과 박종구는 이미 1년 전부터 강두수 몰래 만나며 불륜의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박정구와 한숙영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날 시작됐다. 아이고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지? 잘 챙겨가면 강두수가 아니지. 바빠 죽겠는데 사람을 이래 고생시켜야 되겠나.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대신 우리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 됐다 무슨 커피는. 남편 강두수의 심부름으로 회사를 찾았던 날. 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녀 앞에 박종구가 나타났다. 어, 선배님. 어, 종구 씨. 수경과 인사해라. 같이 일하는 종구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보고 왜 온달 온달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종구 씨, 뭔 소리 하려고 또? 회사에서 선배님 별명이 온달이거든요. 이렇게 예쁜 평강공주를 모시고서 하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네요. 선배님, 이렇게 예쁘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의 직장 후배였던 박종구와 우연히 인사를 하게 된 한수경. 건칠한 피에 유쾌한 성격에 그는 한마디로 호남형의 남자였다. 당시만 해도 그저 직장 슬로우에 불과했던 강두수와 박종구. 온화한 성품의 강두수를 박종구가 유난히 잘 따르면서부터 이들은 직장 동료 이상이 됐고 서로 집을 왕래하며 허물없이 오가는 사이 친형제 이상의 우애를 과시할 만큼 절친한 사이가 됐다. 남편의 후배로 형의 아내로 그렇게 만들어진 두 사람. 박종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그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유쾌한 농담과 장난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남자. 그가 박종구였다. 나이 차이가 많고 점잖기만 한 남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매력. 한숙영은 그런 박종구에게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 형수! 아유, 형수 면세야. 무슨 사람 왜 이럽니까?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일단 방으로 눕힙시다. 아유, 어쩐 일인지 술을 잔뜩 마신 강도수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뭐 제가 말하면 좀 그렇고 나중에 형님한테 들으세요. 물 어디 있습니까? 물요? 예. 술에 골아떨어진 강두수를 눕혀놓고 거실로 나온 두 사람. 박정구는 그날따라 가벼운 차림에 한수경에게 자꾸만 신경이 쓰였는데. 은진은요? 아 예, 저 사촌 언니나 논다고 삼촌 집에 갔는데 자고 온다네요. 어쩐지 집이 조용하다 싶더라. 행님도 술에 골아 떨어졌고 형수한테 조심하겠다.
가야 되겠다. 물 잘 먹었어요, 영석. 알고 있었죠. 현재 아빠가 알면 어쩌냐고.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어느새 굳어버린 서로에 대한 마음. 그날 밤 박준호와 박수리는 불륜의 죄를 범하고 왔다. 그날 이후 강구수로 살려두고 한수경과 박준호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다. 남편과 딸을 곁에 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기엔 늦어버렸다. 자기야, 왜? 이미 한수경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박정구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예 제지처럼 드나들었고 강두수를 배신한 데 대한 미안함조차 잊어버린 듯 두 사람의 관계는 집안에서도 계속됐다. 그렇게 사이가 깊어지면서 박종구와 한수경은 점차 대담해졌고 그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티 삼각 주시죠. 네. 집에 아 엄마는 초등생이랑 어째 그래 친하노? 예? 가족끼리 잘 지내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겠더라. 남들이 보면 천상 애인이라 하겠던데.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시동생이야? 너 동생 없는데. 뭐 없어. 지난번에 같이 와서 맥주 사갔잖아. 왜 키 크고 희말근하게 생긴 사람. 아 종구. 가는 뭐 식구나 마찬가지긴 해도 그 친동생은 아닙니다. 그냥 직장에 친한 동생입니다. 그래요. 친동생이 아니라. 엄마야 진짜 이상하다. 근데 그 집 아엄마는 남의 남자랑 어째 그리 다정실이 다니노. 팔짱도 끼고 걸핏하면 같이 나가대. 동네 단골 가게에서 듣게 된 아내에 관한 소문. 그것은 분명 좋지 않은 예감이었다. 그날 이후 왠지 모를 불안함과 초조함에 시달리게 된 강두수. 그는 박정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듯 뒤쫓기 시작했는데.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좀 하자. 이런 행 집에 없으려나? 좋네. 박종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의심스러웠고 그것은 아내 한수경도 마찬가지였다. 유난히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밤늦은 외출까지 잦아진 아내. 뭔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둘 사이엔 분명히 연결된 끈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끈을 찾아낼 기회가 왔다. 형님, 저 약속이 좀 있어서 두 시간만 나갔다 올게요. 약속이 있다며 회사를 나선 박종구의 뒤를 조용히 따르기 시작한 강두수.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환하게 웃으며 박종구 앞에 나타난 여자는 자신의 아내 한수경이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 다정한 연인이었다. 뒤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분노에 떨 수밖에 없었던 강두수. 그것은 차마 죽어서도 잊지 못할 배신감이었다. 박종구가 혼자서 강두수의 집을 자주 드나들고 한수경과 박종구가 집 주변에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 눈에 심심찮게 목격되면서 혹시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주변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강두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절친한 동생이다 보니까 그 말들이 떠도는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강두수도 두 사람의 행동에 점차 의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날 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은지야, 우리 공주님. 공주님 벌써 잠들었네요. 댄 술 마셨나? 공주님, 아빠 왔는데. 또 자는 거 깨우려고 싫어하는 거 알면서. 씻으라. 아우, 술 냄새,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어? 씻으라니까. 참네. 오늘 왜 그리 씻기 싫어하는데. 평소 같으면 오자마자 씻는 사람이. 당시 오늘 무슨 일 있나? 이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 알았나? 말해, 공포고님이 조성하는데. 니 경과하고 어떤 사이고? 어? 정구 씨하고 무슨 사이라니? 그런 게 어딨노?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알고 물어보는 기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라. 어디서 무슨 말 들었는데? 당신 왜 이러는데? 그 입에서 거짓말 나올 때마다 맞을 줄 알아라. 무슨 사이고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 아무 사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사이가 생각날 때까지 한번 맞아봐라. 박정구를 향해 환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을 강두수는 지울 수가 없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배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세상에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 뒤로 삼아. 어쩌고 어째? 차라리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면 한 번쯤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박정구였다. 그것은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화 걸어라. 전화, 애가 지금 집에 네 혼자 있다고 빨리 좀 오라 해라. 죽기 싫으면 빨리 전화해라. 이상한 낌새라도 책임 안 들모. 그때는 니도 내도 그 새끼도 다 죽는다. 알았나? 여보세요? 종구 씨. 어, 밤에 어쩐 일이고? 행이 맛이 안 들어왔나? 어디 일 생겨서 못 온다고 전화가 왔네. 혼자 있기도 무섭고 해서 놀러 오라고. 그래? 무슨 일이지? 어쨌든 잘 됐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나 옷 좀 갈아입고 금방 갈게. 지금 온다나? 이제 오로지 박종구와 한수경에 대한 복수심으로만 가득 찬 강두수. 내 왔다. 몰래 숨어서 박종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던 강두수. 에이! 아! 분노는 한순간에 폭발했다. 형이 왜 이랍니까? 왜 이랍니까? 지금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라, 이 더러운 놈 자식아! 강두수는 쓰러진 박종구를 향해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를 말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 모르고 놀아날 때는 좋았지? 좋았겠지.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노? 어? 내가 지고 노니까 재밌더라. 재밌더라! 내가 너희한테 속은 것만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너희들 죽이도 불이 안 끓일 것 같다. 어? 형님, 진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꽉 죽여줄까? 그래 줄까? 왠지 아버지, 병신 병하고 칼든 놀이 합시다. 어? 미쳤나? 누구 죽으라고? 온 내가 죽고 내가 죽는다. 네가 죽어봐라.
한수경의 의식은 몽롱해져 가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간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박종근은 사력을 다해 집을 빠져나갔고 매형!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걸 둘이 바람 피하는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을 수도 이야기 아닌 거지? 이제 강도수는 분노로 울부짖는 짐승이었다. 이 새끼 어디 갔어? 박종근 어디 갔어? 내가 네 도망가면 못 찾을까 봐서! 강도수가 나가고 난 집안은 여기저기 피로 얼룩진 채 지죽은 듯 고요했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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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많이 흘린 김수경은 점차 의식이 없어지고 있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도움이 간절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누나. 아내 한수경과 박종구로부터 배신당한 데 대해 격분한 강두수가 강목으로 두 사람을 폭행하고 주의했다며 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한수경과 박종구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처남에 의해 119로 신고가 접수되고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소란이 일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경찰서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후 대략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동네 주변을 수색하던 중 옷과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던 강두수를 발견 근거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사팀은 강두수에게서 사건 전모와 자백을 들을 수 있었다. 강두수 씨,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어쩝니까? 잘못했으면 이번 일로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 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잘못된 해결 방법을 선택한 강두수. 뒤늦게 이승을 되찾고 뼈아픈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일 뿐이었다. 단조로운 일상에 찾아든 우연한 만남과 가슴 떨리는 설레임. 그것은 불륜의 불씨였고 믿음을 저버린 배신의 시작이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유린하며 은밀한 사랑을 꿈꾼 대가. 그것은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 인생의 파멸만을 남겼다.